통풍의 진단. 통풍은 통증이나 요상 수치나 그런 걸로 확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적으로는 지금이야 2015년대 진단 기준이 바뀌었지만 원칙적으로는 통풍은 아까 내첫 번째 중족 족지 관절이 90% 이상 왔다고 하자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목 관절인데 거기서 관절액을 뽑아요. 주사바늘로 찍 조금. 그다음에 편광 현미경이라는 걸 봅니다. 현미경을 이렇게 봐요. 편광 현미경에 이게 복불절 이중 복골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특이한 현미경이죠, 그죠? 거기 보면 이 그림 보시면 이런 게 나타나요. 뭐냐면 바늘, 아주 날카로운 바늘, 음성 복골절 소견이 나타납니다. 이 각각의 바늘이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요산 결정체예요. 우리말로 요산 결정체, 영어로는 모노소디움 유레이트의 결정인지 크리스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모노소디움 유레이트예요, 각각이.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렇게. 이게 딱 나타나면, 아, 환자분은 통풍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은 진단 기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지금도 물론 이게 딱 보이면은 100% 이거는 통풍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없어. 이게 없어도 통풍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점수를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어느 몇점 이상이 되면 관절에게 이런 요산 결정체가 없어도 통풍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편광현미경에서 통풍을 진단하는 소견인데 바늘 이게 이제 꼭 찔러요. 이 바늘이 저기 관절 주위에 침착을 하면 아프죠?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이거 보면은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동그라미를. 쭉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는데, 깨끗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두 개. 이렇게. 확대해보니까. 이게 보면 아주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보이는 게 이제, 아니구나, 이건. 어쨌든 요거하고 요거. 여기서도 요거인 것 같고. 이게, 위에서 봤던, 얘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크리스탈. 요산 결정체.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보였잖아요? 이 환자도 통풍입니다. 조금 있는데? 저 넓은 범위에 두 개밖에 없는데?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백 개가 있든 통풍입니다. 이건 확정 진단. 근데 이 채취하고 나서 바로 검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결절이라는 게 뭐예요? 결절이라는 게 포화도랑 상관이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게 왜 생기냐면요. 이게 우리 요산은 우리 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분이에요. 요산은 너무 많아. 우리가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소금을 막 넣어요. 그럼 녹다가 더 이상 녹지 않으면 포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소금 결절이 있죠. 결정이 있죠. 더 이상 안 녹는. 예, 그게 얘입니다. 소금 대신 유리개식. 우리 몸의 혈관에 요산이 녹아 있는데 요산이 계속 혈관에 계속 들어가 흡수가 우리 많이 먹고 뭐 체내에서 많이 흡수를 해서 혈관에 요산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7.0, 뭐, 6.0, 7.0, 압력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6.0, 7.0, 8.0 되면, 개인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게, 녹다가 녹다가 못 녹아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관절에 나타나는 게. 우리 체온을 높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소금물도, 소금 막 녹였는데, 더 이상 안 녹아. 근데, 이 물을 따뜻하게 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금이 더 많이 녹죠. 포화도는, 용매. 우리 물로 따지면, 물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녹잖아요. 그죠? 소금이건, 설탕이건.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근데, 우리가 그걸 뽑았단 말이야? 뽑았는데, 이게 주위의 온도가 높아. 그리고 또 물이 막 섞였네? 그럼 얘가 있던 게 녹겠죠? 그러면 편광현미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채취 후에 형광향미경은 바로 보는 거예요. 네. 채취하고 나서 주위에 뭐 가열을 한다거나, 거기에 뭔가 물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막 흔들다거나, 그럼 얘가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향미경 검사는 어떤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확진이 돼요. 네. 근데 만성인 분들, 이제 통풍을 5년, 10년, 20년 조절 안 하고 그냥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돼서 오시면 이렇게 주로 이 여기 엄지발가락, 아까 때제그 엄지발가락에 중족 족지관 족지 중족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나 이런데 여기를 살짝 피부로 살짝 째가지고 쭉 짜면 치약, 약간 노란 치약 또는 분필가루, 석회를 물에 적은 회반죽 같은 게찍 나와요. 우리가 설명한테 학생들, 의대 학생들이나 이제 설명할 때 분필가루라고 설명을 합니다. 딱 약간 노란, 하얗기도 하지만 약간 연노란, 아이보리, 뭐 어떤 그런 분필가루, 물에 녹은 물 반죽이 된 분필가루, 그런 게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매우 매우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2015년도에 우리 통풍 진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디랑 미국 류마티스 학회랑 유럽 류마티스 공부하는 단체가 두 단체가 짬뽕을 해가지고 야 우리 좀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류마티스 진단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요. 바꿨어요. 그 전에 있던 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림이야 이거는. 그래서 자 레퍼런스를 밝혔습니다. 어디? 아스트라이티스 앤드 류마토로지에서 2015년에 10월도에 나온 가이드라인, 통풍의 진단의 가이드라인에 나온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런 통풍 결절, 귓바퀴에도 이런 통풍 결절 있습니다. 통풍 결절, 이거는 팔꿈치 통풍 결절, 손가락 통풍 결절. 근데 이건 많이 본 사람들은 통풍 결절인지 알죠? 그러면 저게 진짜로 토파이, 즉 모노소디움 유레이트라고 하면 저거 이제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진단. 아니면 그 저거 살짝 째가지고 써나 꺼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을 딱 봤는데 아까 때 사진에서 요런 게 보였다. 그러면 100% 진단. 빼도 받고 당연 진단. 그런데 사실은 통풍 결절이 아니어도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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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종양인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감염 후에 생긴 유가종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통풍 모노소디움 유레이트가 아니라 카심 성분의 뭐지 가성 통풍일 수도 있거든요. 통풍하고 좀 틀립니다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현미경으로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나 이렇게가 있으면 사실은 통풍입니다라고 100% 확 정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도 안 했어. 대신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점수는 좀 많이 줘요. 점수는 통풍을 진단할 수 있는 점수는 좀 많이 줍니다. 어쨌든 이 위치를 잘 봐요. 주로 혈액이 차가워지는 곳, 차가운 곳, 맑다, 심장에서 먼 곳, 네, 이제 얇은 데 이런 데, 심장에서 먼 곳, 심장에서 먼 곳, 심장에서 먼 발목이나 다리, 차가운 것. 그런데 저런 이렇게 생기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중 요산 포화도가 낮아지는 곳에서 이제 녹아있던 요산이 포화도가 넘게 돼서 이제 관절액이나 그런 데 침착이 되는 거예요. 결정으로. 결정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바늘. 끼다란 바늘. 그걸 계속 찔려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픈 거죠.